반도대 앞에 무릎 꿇은 한 남자. 오 갓. Is this what you really have in store for me? Am I really cursed? 그는 프랑스 왕 루이 16세였다.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마지막 왕 루이 16세. 오스트리아의 왕녀 마리 앙투아네트와 결혼한 그는 루이 15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지만 프랑스 혁명으로 왕정이 무너지면서 죽음을 맞게 되는 비운의 인물이다. 그런데 루이 16세는 왕이 되기 전부터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습관이 있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음식의 가짓수가 21개가 안 되게 피했고 21시인 밤 9시가 되기 전에 반드시 잠자리에 들었다. 심지어 매달 21일이 되면 아예 외출을 삼갔는데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그럼 he's sickly all the time. 어렸을 때 잔병 치레를 많이 했던 루이 16세는 두 살이 되던 해 결핵에 걸려 생사의 고비에 서게 된다. 손자인 루이 16세의 앞날이 걱정됐던 루이 15세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청성가를 불러 루이 16세의 운명을 점치는데. Don't worry, Your Majesty. He'll be well again soon. And I believe he'll be the next king. Are you sure about that? 점성가는 당시 루이 16세의 아버지와 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루이 16세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다. He must be careful about one thing though. What is it? He must watch out for the number 21, or a disaster will be upon him. 점성가는 뜻밖의 예언을 한다. 루이 16세가 숫자 21을 조심하지 않으면 큰 화를 입게 될 거라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점성가의 예언대로 루이 16세의 형과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사망하자 루이 16세는 11살의 나이에 왕위 계승자가 된다. The astrologer was right after all. Oh my god. That means He must watch out for the number 21, or a disaster will be upon him. No! I must stop it from happening at all costs! 루이 15세는 손자인 루이 16세에게 숫자 21을 조심하라고 당부했고 그 후 루이 16세는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숫자 21과 관련된 모든 일에 조심했던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1774년 루이 15세가 사망하자 프랑스의 새로운 왕이 된 루이 16세. 하지만 루이 16세는 왕이 된 후에도 숫자 21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는데 루이 16세의 대관식이 있던 1775년. What's wrong? Are you feeling unwell or something? Is it possible to postpone a coronation?
What are you talking about? It does not have to be this year. Does it? It could be next year, no? Your Majesty? 공교롭게도 대관식이 열리던 해, 루이 16세는 21살이었다. 그날따라 날씨까지 좋지 않자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인 루이 16세는 서둘러 대관식을 마친 후 당시 왕실의 관례대로 왕립학교로 가서 학생 대표의 환영사를 듣게 되는데, 그러나 불안해진 루이 16세는 환영사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서둘러 왕궁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요 마제스티, Duke of Orleans has a debt of 74 million lires. Count of Provence and Count of Astrov also owe tens of millions of lires. 루이 16세가 왕이 된 후 그동안 왕족들이 도박과 사치로 진 빚을 갚아달라며 영주들이 찾아온다. 그런데 How come there are exactly 21? 하필이면 영주들의 숫자가 21명이었던 것이다. I will clear the debt for them. 결국 루이 16세는 20일에 대한 두려움에 반드시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런데 이 일들이 오히려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다는 것을 루이 16세는 모르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 왕실의 재정은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선왕인 루이 15세는 무려 40억 리브르에 달하는 국채를 남겼고 왕실은 국채를 상환하는 것조차 빠듯한 상태였다. 이에 루이 16세는 영주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 세금을 크게 올렸는데 가뜩이나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신분 차별에 분노한 사람들, 높은 세금으로 인해 삶이 더욱 비폐해지자 급기야 1789년 왕정을 반대하며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20일의 저주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We must get out of here, Your Highness, before they do something to us. We must leave at once. What? 목숨의 위협을 느낀 루이 16세. 가족들을 데리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국경 근처인 파리내에서 체포되고 마는데, 그날은 1791년 6월 21일이었다. 그 후 국민공화국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이 됐음을 선포하는데, 그날 역시 1792년 9월 21일이었다. 결국 루이 16세는 치욕스런 공개 재판을 받게 되는데, The National Convention sentences Louis XVI to death. 단두대에서 처형하라는 선고를 받는 루이 16세. 그런데 루이 16세가 사형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 If Louis is innocent, the defenders of liberty become slanderers. I insist that we must execute him. 그는 국민공회를 이끄는 수장인 로베스피에르로 루이 16세의 사형을 주장하는 연설을 11차례나 함으로써 루이 16세를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놀랍게도 그는 17년 전 루이 16세에게 환영사를 낭독했던 학생이었다. 일설에 의하면
당시 루이 16세는 숫자 21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 떠났지만 이에 모욕감을 느꼈던 로베스피에르는 그날의 악연으로 인해 루이 16세의 사형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루이 16세가 처형당한 단두대 역시 파리대학 의학부 교수였던 기오탱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단두대가 처음 만들어진 날이 하필이면 1790년 1월 20일이었으며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바로 루이 16세였다. 얼마 후 마침내 단두대 앞에 선 루이 16세. You must watch out for the number 21 or a disaster will be upon him. Oh God! Is this what you really have in store for me? Am I really cursed? 그렇게 루이 16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다. 공교롭게도 그날 역시 1793년 1월 21일이었다. 평생 숫자 21을 피하려고 노력했던 프랑스 왕 루이 16세. 그는 과연 숫자 21의 저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 루이 16세와 숫자 21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놀라운 미스터리로 남아있다.